한전 KDN이 KDN형 뉴딜 사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KDN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CEO 직접 주재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TF를 포스트 코로나 뉴딜 성과 창출 TF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한편 KDN은 2025년까지 뉴딜 사업에 대한 1,600억 원 투자와 1,500여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